지금으로부터 20국이 수료 만찬에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대표님, 김희성 대표님, 박정은 대표님, 서동호 대표님, 신경희 대표님, 신경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5기 유상님, 6기 김태호님, 6기 최신아님, 8기 신수진님, 10기 김행규님, 11기 한명훈님, 15기 김하나님, 19기 박선주님, 위 10분을 위한 공명을 하고 있습니다. APP의 맹세, 우리는 자랑스러운 APP와 함께 엘리트 집단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세계 평화와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APP 헌장, 나는 사회적 리더로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다. 헌신한다. 나는 항상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류 평화를 위해 헌신한다. 헌신한다. 오늘 20국이 수료 만찬에 함께 자리해 주신 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동문의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윤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기간 동안 함께 했던 1박 2일 무창포 워크샵,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졌던 아름다운 시간들, 1박 2일 졸업 여행 등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29기에는 작은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다소 미약할지 모르지만 선배님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웃음의 시간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문회장 김중욱입니다. 공자의 말에 과칙불개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물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허물이라고 합니다. 친구를 잃지 않으려면 허물을 고치는데 꺼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APP 동문들께서도 서로서로 존중하며 옆에 사람에게 존중받는 동문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오늘 수료를 함으로써 우리 동문회 활동도 하시고, 우리 또 선배님들도 같이 잘 융화되는 그런 29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동문회 활동도 잘 하시고, 이제 하나되는 29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올해 15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발전해가는, 더 명성을 날리는 우리 APP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배려하는, 좀 양보하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런 우리 APP 동문회가 되어주실 것을 행복하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9기 우리 의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동국대 APP 무궁한 발전과 우리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맞춰보세요. 축하합니다. 진짜 뽕!